아산시 치매안심센터가 15건소 별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간단한 검사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 치매 환자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1,516명에서 올 11월 기준 1,653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의 특성상 미등록 환자까지 합치면 실제 환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아산에는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종동 아산시 보건소 인근에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그쉴수 있는 공간, 또 치유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가 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3층 규모의 센터에는 검사실과 상담실, 가족 카페 등을 갖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아산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 환자 등록자들에게는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딸한테도 고맙고 여기 선생님들 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아산시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 아산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